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풀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저녁 메뉴가요. 고등어찌개인데요.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파트를 준비하시고요. 제일 먼저 무를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썰어놨는데요. 이렇게 무를 먼저 이렇게 깔겠습니다. 제일 먼저 밑에다가 무를 깔고요. 썰어놓은 무입니다. 무도 이렇게 너무 잘게 말고 큼직큼직하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더 먹음직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고요. 오케이. 이제 먼저 깔고요. 지금 물을 깔았는데요. 지금 고등어는 세 마리입니다. 제가 본데 손이 좀 커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고등어찌개는 남으면 다음날 졸여 먹고 데워 먹고 해도 더 데울수록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등어를 깔고요. 위에다가 무 위에다가 고등어를 깝니다. 쭉 깔고요. 골고루 깔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또 두부를 위에다 깝니다. 두부를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했는데요. 요거를 위에다가 또 깝니다. 두부 한모 정도 깔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두부를 이렇게 두 모를 썰어 놨었는데요. 나중에 또 그럴 때더 필요하면 더 넣을까 해서 그랬는데요. 두부는 한모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식구들이 두부를 좋아해서 미리 나중에 더 필요할지 몰라서 썰어 놓은 건데요. 두부는 한모 정도 적당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야채. 이게 다마늄입니다. 다마늄기를 좀 깔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피망 빨간 건데요. 좀 이렇게 군데군데 넣고요. 이렇게 깔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됐는데요. 이제 제가 양념 만드는 거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추를 다져놨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파가 떨어졌어요. 파가 떨어져서 지금 고추를 이렇게 다져놨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붓습니다. 여기다가 간장을요. 지금 이게 한 10숟가락 됩니다. 10숟가락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숟가락입니다. 10숟가락이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10숟가락. 그리고 또 요거는 고춧가루 3숟가락입니다. 하나, 둘, 셋. 셋 정도요. 그리고 이제 마늘. 마늘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스푼 넣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거는 또 참기름을 한두 스푼 붓습니다. 두 스푼
싶고요. 그리고 깨소금. 깨소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양념을 이렇게 골고루 부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고추 다진 거하고 고춧가루 3숟갈, 그리고 진간장 10숟갈.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고등어 양이 3마리이기 때문에 제가 진간장 10숟갈을 했습니다. 보통 한 마리 정도 하면은 한 뭐 4스푼 정도 그렇게 하면 딱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또 물을 애다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념을 다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양념 만드는 거를 지금 여기다가 지금 올릴 거예요. 이렇게 양념을 이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쭉 올려서요. 지금 오늘 파가 없어서 그냥 파를 없는 그대로 지금 합니다. 여러분들은 파를 꼭 넣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지금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 마네기를 넣었기 때문에 파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양파만 해도 그 냄새가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팁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뭐 어떤 분들은 육수도 넣고 물도 넣고 하지만요, 저는 이렇게 이제 고등어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뜨물을 준비했어요. 살뜨물이에요. 이게 살뜨물인데요, 살뜨물을 여기 고등어찌개에 보면은 잡내도 없고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는데요, 이렇게 부어서 졸이면 됩니다. 이제 보글보글 끓이면은 맛있게 보이겠죠? 또 맛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 이제 끓입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글보글 정말 맛있게 보이죠? 지금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불을 조금 낮출게요. 중불로. 지금 막 뜨고 있는데요. 간이 딱 맞네요. 너무 맛있게 됐네요. 여러분들도 고등어찌개 한번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등어찌개는 가을하고 겨울이 정말 맛있어요. 김장철에 더 맛있다 하죠. 무가 싱싱하니까 그 무로 깔고 그래 고등어찌개 하면은 정말 그 한 맛이 더 나고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이렇게 다 됐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부는 두부에도 맛있고요. 또 야채도 또 야채대로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두부도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요. 자, 국물도 한번 맛볼게요.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한번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 안녕.